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가 전 소속팀 있을 때 울산이랑 연습 경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전 소속팀 감독님께서 전반전만 뛰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전반전만 뛰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청룡이 형이 경기가 끝나고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먼저 물어봐 주셨거든요. 이제 팀 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청룡이 형한테 서울이랑 울산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청룡이 형께서는 저한테 같이 와서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저도 이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제 롤모델이 이청용 선수였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너무 제 롤모델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너무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은 이미 울산으로 와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경기 끝나고도 영호가 올 거냐고 안올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저도 간다고 했어가지고 아마 그런 영호가 그런 소리 했었던 것 같아요. 온대, 온대.